부부가 늦둥이 넷을 데리고 집을 나선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바로 사돈과의 점심 식사. 셋째 딸 하선이의 예비 시부모님, 그리고 예비 사위다. 취업도 1등으로 하더니 시집도 제일 먼저 가는 셋째 딸. 남편감은 태권도 사범이란다. 빨리 결혼해서 오빠 혼자 사는데 몸도 건강도 챙겨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옆에 있고 싶어서. 축하해. 두 마음이죠. 사실 엄마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좀 더 데리고 있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이제 다 컸으니까 또 보내고 싶은 마음. 자기 할 게 가야죠. 가야 될 사람을 잡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일찍 시집 가서 엄마처럼 다둥이를 낳고 싶다는 딸. 아들과 손자가 함께 자라게 생겼다. 하은아, 오늘은 하경이 하선이가 다른 모임 지금 참석자 갔으니까 너가 좀 애들 부탁해. 돌봐주기 바란다. 수고가 많겠다 오늘 혼자서. 고생한다 너. 힘내, 화이팅. 갔다 올게. 다 기억하겠어. 오늘은 부부의 날. 한 달에 한 번 단둘이 데이트를 즐긴다. 우리 바닷가로 한번 달려가 볼까? 끝이야. 우리 엔나이티야. 업어줄게 내가. 진짜? 어. 어, 괜찮아. 한라매를 낳고도 여전히 신혼이다.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두 사람이 틈만 나면 업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해수욕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 와서 업어줬던 기억이 있어. 아, 바닷소리 좋다. 그 시간 아이들은 잘 있을까? 하진, 비켜 비켜. 나 이것도 조금 구워 먹을게. 하진아. 다 보이지 말고 가. 으악, 다 터졌다. 다 터졌다. 으악. 요리엔 영 소질이 없는 첫째. 분명히 하선이었으면 잘했을 거야. 우리 심장이 다 터졌다. 허둥대는 누나를 보곤 장난기가 발동한 하진이. 몰래 밥그릇을 숨긴다.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여기 밥 한 그릇 더 있었지 않아요? 이동을 안 시켰어. 분명히 여기 놔뒀어. 너지? 아니야. 기억이 안 나. 난 그냥 겁만 준다 그러는 거야. 아니. 밥이 어디 갔지? 떨어졌나? 떨어졌나? 아 여기. 누가 놔뒀어? 이거. 아 얘가. 너가. 진짜 너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여섯째 하민이. 괜히 식탁을 기웃거렸다가 범인으로 몰렸다. 아, 나 진짜 야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아, 나 때문이 아니네. 한바탕 난리 끝에 동생들 저녁을 먹이는데 체력도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무렵. 하은이 잘 살고 있었나? 구세주처럼 둘째와 셋째가 돌아왔다. 은아, 잘 가. 잠 좀 쉬어 언니. 너무 고생했어. 아디오스. 쉬고 자. 따라와라. 하은씨는. 엄마가 없을 땐 셋째 하선이가 막내를 씻긴다. 자, 어 물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척하니 아이를 안는 자세부터 예사롭지 않다. 결혼하면 아이를 넷은 낳겠다더니
그야말로 준비된 인재. 더 배울 게 없겠다. 하선이의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집을 떠나기 전에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찾아온 곳은 사진관이 아니라 실내 동물원. 동물 좋아하는 동생들을 위한 하선 누나의 선택이다.